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제일 예쁜 분자가 뭐니? 분자 중에는 고분자라 불리는 것들이 있다. 100개가 넘는 원자로 구성된 거대 분자다. 고분자 중에는 아주 중요한 생체 고분자, 즉 생명체를 구성하는 고분자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DNA와 단백질이 오늘의 주인공이다. 먼저 DNA를 살펴보자. DNA는 여러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중 핵심은 DNA 염기. 다들 알다시피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ATGC. 단 네 가지 알파벳의 조합만으로 모든 생명의 설계도가 그려진다. 그런데 이들 구조를 살펴보면 의문이 생긴다. 사실 ATGC 이들 분자는 화학적으로는 특별할 게 하나도 없다. A와 G는 퓨린이라는 분자에, C와 T는 피리미딘이라는 분자의 사촌이다. 사촌이라는 말은 그만큼 닮았단 뜻이다. 이 퓨린과 피리미딘의 사촌은 ATGC 말고도 그 종류가 무수히 많다. 근데 왜 하필 이 네 개의 분자만이 유전 정보를 전달하게 됐을까? 닮았지만 분자식이 약간 다른 사촌은 그렇다 치자. 아예 분자식도 같고 오직 원자의 배열만 다른 형제들도 많은데 이런 형제들 중 유독 ATGC, 이 네 개의 분자만 선택된 이유가 뭘까? 아데닌 하나만 떼어놓고 보자. 이렇게 생겼다. 그림에서 빨간색 부분의 위치만 바꾼 형제 분자가 있다. 보다시피 A와 A'은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는 쌍둥이 형제다. 어째서 A는 모든 생물체의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최고의 스타가 됐는데 A'은 그렇지 못했을까? 들뜬 상태란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빛이나 열에 의해 에너지가 높아진 상태인데 사람으로 따지면 몹시 흥분한 상태다. 열을 받아 흥분하면 사람이 바뀐다. 분자도 열을 받아 들뜨면 쉽게 다른 분자가 될 수 있다. 두 개의 분자 A와 A'도 모양은 거의 같지만 안정성에는 큰 차이가 있다. 아데닌 A는 잘 들뜨지 않는 데에 비해 A'은 쉽게 들뜬다. 여러분이라면 정보를 전달하는 심부름을 A와 A' 중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자연은 충실한 아데닌에게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겼고 흥분하기 쉬운 쌍둥이 형제는 탈락시켰다. 이처럼 자연은 안정적인 분자 ATGC에게 유전 정보를 맡긴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생체 고분자인 단백질로 가보자. 모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DNA 염기에서처럼 이 아미노산에도 특별한 쌍둥이 자매들이 있다. 하나가 다른 하나의 거울상인 분자들이다. 마치 우리 두 손이 거의 완벽히 같지만 서로 거울상인 것과 같다. 같은 아미노산이라도 왼손 아미노산과 오른손 아미노산이 있다는 얘기다. 두 손 중 어느 한쪽이 우월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쌍둥이 자매도 자연계 내에서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 것이 당연할 것 같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생체 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모두 왼손 아미노산이다. 자연은 왜 이 쌍둥이 자매 중 왼손잡이만 선택하여 모든 생명체를 관장하게 했을까? 이렇게 한쪽 손이 지배하는 현상을 호모 카일렐리티라고 한다. 마법의 거울이 있어서 왼쪽과 오른쪽 중 하나를 선택한 걸까? 거울아 거울아, 너는 왼쪽이 좋으니 오른쪽이 좋으니? 너 참 이상한 아이구나. 네가 왼쪽이면 난 오른쪽인걸? 이 문제는 현대과학이 당면한 가장 어려운 난제 중 하나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많은 이론이 있지만 아직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건 없다. 어떤 사람은 초기 우주에서 왼쪽 아미노산이 오른쪽보다 아주 조금 많았는데 진화 과정에서 그 차이가 증폭되어 오늘날 왼쪽이 지배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역시 근거는 미약하다. 한국의 화학자 김성근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이번 강연에서는 처음에 우주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냉각이 되고 냉각되는 과정에서 우주의 모든 물질들은 드디어 형태를 드러내고 형태를 드러내면서 점점 작은 물질에서 큰 물질로 변하면서 큰 물질로 가는 과정에서 분자가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분자들은 자기네끼리 합쳐져가지고 더 큰 분자를 만들기도 하고 드디어는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그 DNA 염기와 아미노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와서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되는 아미노산을 이루어서 드디어 우리가 다시 한번 우주를 생각하게 됐는데 어쩌면 이 호모 카이럴리티 문제가 그 우주와 생명을 잇는 징검다리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주와 생명을 잇는 다리, 호모 카이럴리티.